네. 게임쇼. 화요일 밤에 내려가서 수요일부터. 네. 목금토일 4일간 있었던 2012 지스타를 다녀왔습니다. 저희는 아프리카 부스. 네. 나우콘 부스. 네. 아프리카 나우콘 부스. 볼펜 좀 하지 말아달래. 또. 그 방송 쪽 지원이었죠? 네. 그러니까 그 여러분 보신 지스타 그 아프리카 부스 공식 방송을 나이스 게임 TV가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진행을 했던 거고. 저희가 뭐 LOL이나 여러분 주로 많이 하시던 게임은 안 했지만은 나우콤의 모바일 게임들 시언이나 피어 온라인, 그렇죠, 테일즈 러너, 반응이 제일 뜨거웠던 거 모두의 마블, 모두의 마블, BJ 배틀, 지코, 그리고 대정령, 태콴 몽키. 그렇죠. 이렇게 해서 네 명에서 모두의 마블을 했을 때 가장 반응이 거의 웬만한 그 모델들. 네. 너 삐졌네. 네? 아, 제가 그때 저는 아픈 기억만 실사는 낮게임의 현실을. 그 모델들 있을 때보다 더 반응이 뜨거웠어. 그 DJ들. 지코가 키보드 두 개 부시고 의자 하나 부시고 현실 샷건 의자 하나 빵 키보드 의자 하나에 키보드 두 개. 인기 제일 많았던 건 대정령이 와 사인을 하는데 계속 인기 정말 많죠. 근데 그 다음 날 모델가 다 끝나고 마지막 날인가 옆 부스에 그 서포트 하신 여자분들 이쁜 분 두 분이 오시는 저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저기요 이러면서 뭐 역시 근데 저기요 어제 모델 하고 대정령 사인을 안 하냐고 또 끝났거든요. 역시 아무래도 말도 해봤네. 와 대정령이 되게 유명하신 분인가 보네요. 네 온게임 넷에서도 지맨 연결자 네, 게임 전부터 지맨 나왔고 목소리가 되게 좋고 약간 신비감 가면으로 신비주의가 있어서 근데 그게 신비주의가 아니라 가면으로 알려져있기 때문에 가면을 벗어나 아무도 못 알아봐. 그치. 가면 써야지 알아보거든. 어 대정령이다 누구세요? 어 대정령이다 누구세요? 가면 쓰고 해 방송을? 네. 그러니까 온게임 넷 일반 아프리카 방송은 아예 가면 안 까고 온게임넷에 출연할 때는 이제 가면을 쓰고 지스타 현장에서도 계속 가면 쓰고 돌아다녔어요. 저희는 봤죠. 그래야지만 대정령인지 알거든 사람들이. 어 지금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모르지. 어 공개할 생각 없으니까 괜찮다 그거. 와 그래서 공개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이미 여러분의 눈앞을 지나갔을 수도 있어요. 못 알아본 것뿐이지.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그 가면 끼고 가면 쓰고 캠. 그러니까 이제 가면을 벗으면 아무도 모른다니까. 남자답게 생겼어요. 목소리도 좋고 개념이 있잖아. 끼가 있어요. 끼도 있고 그런 그 대정령이 호감을 막 해서 인기가 막 올라갈 때가 게임도 뭐 정말 재밌게 잘 하지만 그런 뭐 역캠 BJ들과의 배틀? 논쟁 그런 거 할 때 뭐였어요? 전 그거 모르는 내용이라서 검색해보면 나 그런 방법이 관심 없어. 반면에 우리 그 태칸님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BJ 태칸 아무도 몰라요. 모르는 게 아니라 호응이 없어. 근데 알 거야. 그러니까 정말 초등학생들한테 인기가 많나 봐. 근데 금요일에 그렇게 인기가 없다가 토요일에 이제 주말 되고 애들이 좀 많아졌어. 그러니까는 좀 반응이 BJ 태칸. 그 몽키님이 제일 그랬죠. 몽키는 뭐 애건 어른이건 관심 없어. 근데 혼자 너무 좋아 신났어 막. 이게 왜냐면은 그때 할 때 별풍선이 막 터졌어요. 그러니까 막 천사 개씩 터지고 이랬어. 생일이었지 자기 방에. 응. 모델 막 우승도 하고. 부럽더라고. 대정령은 뭐 워낙 인기가 많고 네. 와 대정령 사인회가 대정령 사인한다 그러니까 줄을 엄청 서서 저게 인기구나. 홀스형 사인회 누가 아니야 그거. 저 아저씨 누구예요? 저희 알아보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네. 와서 막 사진 찍어 가시고 네. 사인 받아 가신 분들도 많고요. 저 옆 부스가 대박이었죠. 가수들 매일매일 와가지고 월드 오브 탱크스. 아 사인회도 했어? 아니 아니 가수들 와 공연만? 시크릿? 걸스데이 나인 뮤지스 오렌지 카라멜 오렌지 카라멜 4일 동안 오렌지 카라멜? 오렌지 카마레 카마레 봐요. 오렌지 카마레는 뭐야? 오렌지 카마레 뭐? 죄송합니다. 야,
아니야 오렌지 캬바레 진짜 오렌지 캬바레 근데 그게 막 첫날에는 그래도 여가수 온다니까 막 되게 설레고 막 아 봐야겠다 막 이런 생각 들었었는데 둘째 날부터는 시끄러워 시끄러 사람 많아서 불편하고 와 근데 사람은 진짜 많이 먹더라 와 지스타 이번에 몇 만이라 그러더라 기록 몇 10%인가 더 늘었대요 목표치보다 내가 잘 본 거 60만 명이 왔다 그랬나? 게임 한 번 하려면 총 한 시간 기다려야 돼 총 온 사람들이 16만 아, 60만이 아니라 16만 그래서 정말 사람 많았어. 집객은 정말 잘 됐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부스 숫자나 어떤 편의시설 이런 게 좀 부족해서 그런 건 좀 아쉬웠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매번 나오는 얘기 아니야? 저도 뭐 돌아다녔는데 게 한 판 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난 만비록이 투해봤는데.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블레스도 해봤잖아. 블레스.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블레스랑 마비록이 투였어. 마비노기 2는 두 개밖에 안 오는 거 아니에요? 두 개 딱 두 개 딱 인상적이야. 두 개만 해봤으니까 인상적이지. 부스를 이렇게 딱 돌아보잖아. 딱 게임을 해보고 싶었던 게임이 그 두 개야. 왜냐 블레스는 뭐냐면은 쩔어 모니터 세 개 한 40인치 모니터를 세 개를 이렇게 붙였는데 그게 화면이 다 보이는 거야. 한시야 정말로 한시야. 정말로 MMORPG라는데 가상 현실에 빠져든 것 같은 그 느낌으로 게임을 할 수 있는 거지. 딱 가서 했는데 진짜 멋있더라. 그렇게 해서 했는데 게임은 별거 없었어. 게임은 재미없더라고. 그래픽은 진짜 뭐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그래픽은 진짜 좋더라. 그리고 마비노기 2는 마비노기 1 해봤어? 네. 그래픽 완전히 바뀌었잖아. 네. 너무 해보고 싶어서 해봤는데 마비노기 2도 재미는 없었어. 왜냐면은 게임을 다시는 없대. 아니 개발 중. 그치. 그거를 실현시키는 거다 보니까 제대로 해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 재미없는 게 인상적이었던 거예요? 나는 이번 지스타에서 제일 인상적이었던 거는 원래 역대 지스타에서 항상 가장 민폐 부스는 블리자드 부스. 다른 게임 부스들이 그 블리자드 부스에 짜증이 막 사람들 거기 막 모여가지고 밀려가지고 자기 부스 막 방해받고 막 이런 거였는데 올해는 정말 왜 이렇게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그렇게 관심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그러니까 블리자드 어제는 네. 이쪽에서 그 사이퍼즈에 밀려가지고 이쪽 사람들 블리자드 구경하다가 자기 줄 때문에 이렇게 가버리는 거야. 사이퍼즈랑 피파가 대박이었어요. 네. 진짜 피파가 진짜 개장하면은 애들이 입구 딱 들어와서 왼쪽 딱 보고 피파로 다 뛰어갔어요. 완전 뛰어가. 와! 11시 문 딱 열면은 넥슨! 넥슨 부스가 이게 진짜 많아서. 제일 많았어. 피파는 막 줄 더 이상 기다리면 안 됩니다. 막 이 정도. 피파랑 그 다음에 워페이스 있었고. 카스 온라인 2 사이퍼즈 마비노기 영웅전 나 마비노기 아레나 그러니까 프로야구 2K인가? 그거랑 그거 있었어요 이렇게 여섯 개 부스 있었나? 그렇게 있었고 한 면을 쫙 넥슨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단 모바일 게임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 그래서 진짜 나중엔 가면 갈수록 대형 온라인 게임사만 부스에서 온라인 게임을 하고 나머지는 다 모바일 위주로 가지 않을까 애니팡 부스 팡! 애니팡 우리도 모바일 대전해야 돼요 빨리 해야죠 저희도 근데 이번 지스타 때 방송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솔직히 이제 모바일 이렇게 시연이나 대전 같은 거 자체를 에스킴TV 방송 처음 해본 거라서 이 화면이 예쁘게 잡힐까 재밌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실제 해보니까는 저 화면 되게 예뻤어요. 그냥 결과적으로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뭐가? 모바일 게임을 이렇게 하고 그걸 또 이렇게 카메라로 찍어서 손도 보여주고 하는 사람 이렇게 표정이나 이런 것도 잡아주는 거 자체가 전체 구도나 그림이 되게 예쁘게 나와서 향후에는 모바일 게임 행사 쪽도 하면은 진짜 우리가 예쁘게 잘 잡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모바일 자체가 게임 아무것도 배운 거 없어도 올라와서 그냥 재밌게 할 수 있잖아요. 드래곤 플라이트 퀄리티가 높아요. 그리고 예전 우리가 알던 그런 웹게임 그냥. 아니, 그러니까 위메이드 부스 가서 이거 보는데 이게 모바일 게임이야? 그래픽이? 그러니까 근데 드래곤 플라이트가 더 많이 벌어. 막 저 밖에 스탠딩 하고 있고 근데 그러니까 위메이드에서 막 진짜 막 모바일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그래픽 퀄리티의 모바일 게임들이 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엄청난 근데 밖에 위메이드 그 입구에 밖에서 캔디팡 팡팡 이게 돈 더 많이 벌어. 그게 현실. 와 뭐 애니팡 나 그 거기서 60만 점 실제로 혼자서 이게 가능하구나. 거기서 나 그거 무슨 버그 쓴다는 얘기 들었고 그거를 아이패드로 두세 명에서 같이 한다는 얘기 들었지. 아, 그러니까 막 여러 명이 붙어서 막 하는 거 많이 하는데 혼자서 60만 점 하는 걸 봤어.
그리고 폭탄을 콤보가 많이 쌓였을 때 폭탄을 딱 터뜨리면 거기에 점수가 막 뽕뽕.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네, 안 돼. 난 지운 지 오래됐어. 지웠어? 나 3이라고 지웠어. 굳이 지울 것까지 좀... 메모리 잡아보니까. 어 그래? 안 지우면? 아 그냥 있는 게 짜증나니까. 저 컴퓨터도 게임하고 안 하면 다 지워요. 그냥 쓸데없는 거 다 지워버려요. 쿨한데? 차도났는데? 130만 정도 한다는데요? 알겠습니다. 오. 역시 모바일 게임이 라이트하게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그거 주세로 가야 되는 것 같아. 회전이 빠르지. 그다음에 LOL처럼 막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자 6개월 딱 치고 사람들 위에 확 탔다가 그게 또 카카오톡이라는 또 SNS랑 딱 정확하게 맞물리면서 그러니까 카카오톡도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쓰고 있었지만 계속 적자를 보던 회사였단 말이야. 수익 구조가 없어서 거기에서 무슨 뭐 스킨도 팔고 뭐도 팔아도 사람들 아무도 안 사. 카카오 게임이 근데. 근데 게임은 그건 게임사들한테 돈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 네. 게임사들한테 니네 여기에 입점을 해라. 입점비를 내야 될 거 아니야. 이제는 카카오톡이랑 같이 하지 않으면 컴투스나 뭐 게임빌이나 이 정도 그 뭐라 해야 돼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곳이 아니면 홍보 자체가 힘들어지는 거야. 네. 그 대신에 카카오톡 덕분에 작은 회사들도 대박을 칠 수 있는 거지. 그 드래곤플라이트 같은 경우도 한 명에서 만들었다고. 한 명에서 시작한 건데 카카오톡이랑 같이 합쳐서 홍보가 입소문으로 홍보가 된 거니까 마케팅 비용을 그냥 카카오톡에만 대면 되는. 그래서 작은 회사들도 게임만 잘 만들면 대박이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죠. 아이스게임 TV도 뭔가 카카오톡과 함께 되면 좋겠어요. 카톡 하트 대신 단빵을 보내주면 그걸로 뭔가 할 수 있고. 그리고 동수형의 전 새로운 모습을 또 봤어요. 어디서? 지스타 현장. 지스타 현장에서? 왜? 밤이 돼서. 사실 동수형이 이렇게 입고 있지만 여러분 동수형이 굉장히 말끔히 차려올 때가 있습니다. 별거 없었어. 별거 없었지만. 없었어. 아 근데 너무 상황이 웃기잖아요. 왜? 이제 다 잘 시간이 됐는데 동생이 갑자기 양복을 하나 딱. 아니야. 옷장에서 아니야. 멋진 정장을 딱 차려입고. 아니. 어디론가. 뭐 잘못 알고 있는데. 그때 그냥 코트 그 뭐지? 파카. 어 그거 뭐 보고 나갔어? 파카 추린 입고 나갔어? 오렌지 캐바레 갔나 보지. 그거 입고 나갔어. 2대8 가름하고 잘못 알고 있네. 알겠습니다. 미국에 이어서 부산에서도 홈런 쳤냐고. 야 홈런 못 쳤어요. 못 쳤어. 못 찾았어. 갔는데 나이트 클럽을 갔는데 예전에 동수의 기억에는 부산에서 가장 잘 나가는 오션 나이트였는데 오션 나이트가 우리 숙소 옆에 있었거든. 아. 딱 들어갔는데 나이트 클럽이 이상하다. 없어졌어. 룸사룩으로 바뀐 거야. 그 오션 나이트가 나왔어. 없어졌어. 들어갔는데 이쪽으로 들어오시죠. 근데 이 룸이야. 물어봤는데 룸이 아니라고. 나이트 아니라고. 바뀐 지 오래됐다고. 그 나왔어. 이대로 들어갈 순 없다. 그래서 택시를 타고 뭐 좀 전 잘 나가는 데 갔는데 사람도 없고 총 그 한 300평 되는 나이트에 합쳐서 한 30명? 이 정도 사람이 있었어. 부산은 해운대 픽스? 아 클럽 아니야? 일반 클럽 픽스는? 나이트 클럽이 아니라? 모르죠. 그런 것 같은데 느낌이. 저는 마지막 전날 그 파라다이스 호텔 그쪽 아는 친구 만나가지고 술 한잔 마셨었는데 그쪽에 막 이렇게 클럽이 있고 막 이렇더라고. 길거리가 와 부산이 남자분들이고 여자분들이고. 여름이야? 아니요 그니까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다 물 좋은? 네 깜짝 놀랐어요. 거길 갔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니까 번지 잘못 짚어갖고 완전 번지 잘못 짚어가지고 갔다가 다시 돌아와 숙소로 돌아왔어. 거기 실패! 네. 오늘은 저 정모도 했잖아요. 아 맞다 우리 정모했다. 번개. 번개. 아, 드디어 진짜 어마어마한 인파가 몰려왔지. 빵명. 탈 한 명
이름도 어. 공개 나오지 않았어. 아, 누가 올 거라고 생각했어 그걸? 아니 무슨 하기야 한 시간 전에 갑자기 지금 으콰 누가가 그걸? 그래서 우리끼리 많이 우리끼리 소주를 마시고 뜨끼뜨 보냈습니다. 그때 거기 포장마차 해운대 포장마차? 네. 비싸더라 거기. 비싸고도 이모가 튕겨. 그만 쳐먹고 가라고. 어. 와. 맛있던데요? 그 맛은 있더라. 내가 항상 이 옷을 입는데 그때 이후로 감기가 걸려서 아직까지 안 떨어졌어 감기가. 그 낙지 먹고. 산낙지 개불 먹었죠? 그다음에 쥐치. 쥐치를 처음에 먹었고 낙지 먹고 개불. 낙지 또 먹고. 개불 먹었어 우리가? 개불 시켰어요. 개불 네. 얼마나 많이 먹는지 아직도 뱃속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라면을 먹었죠. 라면도 먹었어 우리? 우리 둘이. 어. 소주 먹고. 소주를 많이 먹었어? 응. 그때 소주를 많이 먹었고. 그래서 한 10몇만 원 나왔어? 우리 가만히 있을 동안에 촌님이 한 3명, 세 테이블 왔다 갔다 했어요. 중국 팀도 왔고. 중국 팀 한번 왔다 왔고. 세보, 지스타는? 재밌었고. 되게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가? 아프리카 쪽에서도 그렇고 같이 일한 뭐 대행사 쪽이나 다. 근데 그거를 면상에다 대고 니네 한마디로 야 니네 일 존나 못하더라 이렇게 얘기하진 않을 거 아니야. 아니 근데 그게 그러니까는 면상에다 대고는 괜찮아서 얘기하는 거 아닐까? 그 느낌이 아닌 게 왜냐면 그러면 한 번만 얘기해도 되잖아. 네. 계속 얘기하시는 거야. 회식 얘기해야지. 서울에서 때 그 종업원 왜? 아 종업원 나쁜 새끼가 아 근데 이해는 가지만 이해는 가지만 진짜 너무하더라. 저희가 이틀째였나요? 3일째에 이제 그 고생하는 나이스 게임 TV 대행사 그다음에 이제 도우미 분들 그죠 네. 에이전시하고 이렇게 모델분들 모델 한 20명 어 같이 거의 한 20명이 사실 나한테 물어봤었어. 아프리카 이제 그 담당 팀장님이 회식을 나이스 게임 TV도 이제 같이 한번 하려고 하는데 나우콤이랑 할래 아니면 이렇게 대행사 도우미 다 같이 할래? 당연히 도움을 하지. 당연히 도움을 하지.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막 이야기도 하고 술 한잔 시간을 그런 거 있어? 아, 그럼 나우콤이 했어야지. 그런 걸 상상을 했어. 나우콤이 되게 예쁘네. 그런 걸 상상을 했어. 좋아. 그런 걸 상상을 했는데 테이블을 이쪽에 도움이 먼저 쫙 앉고 우리 이쪽에 구석을 처박혀가지고 전혀 뭐 대화나 고기만 먹고 이런 거 없이. 아. 근데 그때 이제 저희가 뭐 그랬다는 게 남자 알바가 있었는데 저희 쪽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계속 이쪽만 신경 쓰는 거야. 와 진짜 판도 안 갈아주고 주변에도 갖다 주려고 저쪽에 모델들 있는 데만 계속 갖다 주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였나요? 내가 그릇 뭐 하나 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실 정작 안 주고 필요하신 거 없냐고 계속. 아니 그래갖고 그래 네가 그 얘기할 것 같아. 어 걔가 아니 먼저 얘기했어. 다른 얘기 같은데? 컵을 도우미들이 이렇게 줬다. 아, 진짜. 우리 상에서 우리한테 우리가 쓰세요. 우리가 우리 좀 신경 좀 써주세요. 막 이러니까 뒤에서 여기 컵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컵 하나 안 갖다 주는 거야. 그 스토리가 어떤 식이었냐면 이쪽에 도우미 테이블 이쪽 우리 테이블이면은 우리가 불러서 알바가 이렇게 와요. 그러면은 어, 뭐 드릴까 하는 뭐 그릇 주세요 이런데 이러고 알바가 갔다가 도로 오다가 이쪽만 쳐다봐. 그럼 이렇게 주고 도로 가. 우리 쪽을 안 하고 그럼 테이블 안 갖다 줘. 어. 열받는 거는 왠지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치, 나라도 그렇게 하겠는데 그래도 너무 친하게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그 거기서 그 모델한테 말 한마디 안 거는 애가 없더라. 아 근데 모델 별로 우리가 걸었어야지 말은. 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중에 모델 별로던데. 별로고 안 별로고 간에 말을 안 거면 우리잖아. 별로긴 뭐가 별로야 씨. 아 내 스타일이 아니야. 모델들이 다 그냥 너무 똑같이 나 너무 그러니까 뭐라 이질적 이질감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이쁘기만 하더만. 그러니까 너무 늘씬하고 너무 키 크고 막 이러니까 나랑 전혀 뭐 그건 그래? 다른 세상 사람 같잖아요 그냥 느낌이. 하기는 걔네들 힐까지 신고 있어서 단군들 이렇게 품에 안으면은 얼굴이 그냥 가슴에 딱 닿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사이즈가 거의 그 정도. 그다음 오히려 그 막 대학생들 알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더 오히려 좋다고 풋풋하고 현실감이 아, 하이네나 그 기질이 있어.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은 아예 건드리진 않아. 타겟으로 삼지도 않는다. 아니 그렇다고 그런데 타겟으로 삼았다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서 무슨 말을 걸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왜 말 마음에 들 말은 왜 안 걸어? 무슨 말을 걸어 거기 가서? 아니 남자가 여자한테 말 거는 게 뭐 문제야? 나한테 말을 걸어 그래놓고. 아니 남자가 여자한테 말을 거는 건 자연스러운 거야. 아니 형 거세요 많이 나한테니까. 유부남이 거는 건 부자연스러운 거야. 내가 거는 거는 아니 어디 사는 게 아니라 친해지면 친해질 수 있잖아. 유부남은 여자랑 친해지면 안 돼. 아니 예쁘대매. 어 쟤 되게 예쁘다고. 그럼 말 걸어. 아, 예쁘다고 그
예쁘면 예쁜 대로 하는 거지. 예쁜 애고 예쁜 거지. 뭐. 아니 누가 말 걸고 뭐 하래? 그러니까 말 걸고 친해질 수 있잖아. 아니, 안 친해질 수도 있잖아요. 아, 왜 이렇게 강요해? 대리만족이야? 뭐야? 너라도. 그러니까. 아, 나를 신자라고 그지? 에러를 하는 거지 뭐. 어, 나 아바타도 아니고 내가 신자인데 나보고 말 걸고 자기 걸든가. 아니 쟤 예쁘다 그러면 나 같으면 이쁜 애 있으면 내가 여친 없고 그러면 뭐 작업이 아니더라도 그냥 말 걸고 친하게 지낼 아 친하게 지낼 거면 형도 하실 수 있죠 있을 수도 있잖아 아까 친하게 지낼 거면 형도 그냥 말 걸 수 있잖아 이미 있어서 안 할 수 있지 별로 관심 없는데? 그 나도 별로 관심 없다고요 관심 네가 막 관심 없냐 되게 괜찮다고 광승한테 야 너 걔는 건드리면 안 된다 나한테 이름 물어보고 너 누구한테 카톡 보내냐? 왜 장난치는 거지 이거 내가 진짜 뭐 그 사람하고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냐? 나도 장난이야 그러니까 진짜 뭐야 이거 봐 3대1로 진짜 2대1 정도 밖에 없습니다 동생 관심이 없거든 아 진짜 그러면은 지금 이제 지스타 얘기했고 LOL 패치 관련돼서 얘기했네 일단 뭐 홈페이지에서도 살짝 기억을 했었지만 저희 그 새로 오시는 분들 그분들 아, 어떤 걸 할지 그런 이야기를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면은 그렇다가 그렇다가 나이스 게임 TV의 대격변 그렇습니다. 3부에서 나이스 게임 TV의 대격변 여자 캐스터 이야기도 이번에 진짜 있습니다. 진짜 아, 있습니다. 아 여자 중계진 드디어. 잠시 후 3부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뿅.